안녕하세요. 어르라공주예요. 이 전보로 다니시는 분들이 네. 다닌다 보면 그런 네. 얘기도 많이 들어요. 영상도 마찬가지고 네. 귀인이 들어온다. 귀인이 들어온다. 이 일반인들이 귀인을 어떻게 알아요? 아, 제가 아는 귀인은 일단 저를 도와주는 사람을 귀인이라고 하거든요. 네. 제가 어려움을 처했거나 뭐 힘들 때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분을 귀인이라고 하는데 귀인의 도움은 아무 때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 다 때가 있다? 그럼요, 때가 있어야죠. 네. 뭐 예를 들어 삼재 아홉 수고 운이 없는데 귀인이 나타날 수는 없고요. 대운이 들었을 때 뭐 그때는 귀인의 도움도 되고 사람의 몸 자체도 가벼운 데다 항상 입에 미소가 끊이질 않아요. 좋은 일만 계속 생기는 거야. 근데 뭐 귀인이나 대운이 들어올 때는 좋은 네. 것만 들어온 게 아니라 나쁜 것도 같이 또 따라 들어온다는 그래 그게 그것 보고 후사다마라는 거예요. 아, 네. 이런 경우가 거의 많나요? 많다고 봐야죠. 아. 네. 왜 그러냐면 저는 이렇게 보면 바이오 리듬처럼 네네네. 좋고 안 좋고 안 좋고 좋고 이렇게 그래야지 인생사 재밌지 않나요? 매일 정보만 있으면 무슨 재미예요. 힘든 일도 있다 보면 해결하면 또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일 있다 보면 또 안 좋은 일이 들어와. 그게 인생이라고 봅니다. 그럼 인생 얘기해 주셨는데 네. 자, 인생에 살면서 초년, 중년, 말년이세요. 네. 근데 모든 사람이 말년은 조금 윤택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근데 말년은 유독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나 아니면 이런 게 사주에 타고났나요? 물론 사주에 타고난 분도 있습니다. 금수죠. 일명 뭐 집안이 좋아서 낙하산처럼 그냥 집안에 돈이 있고 좋아서 그렇게 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제가 볼 때 말년운이 좋다는 건 자 초년 중년에 고생했습니다. 고생해서 자기가 노력했고 저축했고 소비성 없이 열심히 노력해서 일고 왔으니 말년에 좋을 수밖에. 근데 배짱이처럼 뭐 남도 놀 때 같이 놀고 남도 잘 때 같이 자고 그런 발전 없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어서 말년에 좋겠습니까?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말년에 좋은 거예요. 선생님은 그러면 초년 네. 중년을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신을 일찍 받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린 나이에 아이를 빨리 낳았고 초년고생을 했죠. 제가 결론은 초년고생해서 제가 조금 그동안에 노력했고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편하다고 봐야죠. 우리 아이도 다 컸고 그러면은 네. 말년이 네. 조금 윤택하게 바라시는 분들에게 네. 대표님께서 좀 좋은 말씀? 네. 제가 감히 저도 인생을 잘 살았다고 하지는 못해요. 그래도 노력을 많이 했고 제가 그 현실에 맞게 열심히 아이를 키워야 했고 제 혼자 키워야 했고 사회가 너무 이제 그 무섭죠. 여자 혼자 아기를 키우기에는 지금은 그게 흠이 아니지만 그 옛날에는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기에는 그것도 흉이었었어요. 제 나름 얼마나 눈치를 보면서 아이를 키웠겠습니까. 그러기까지에는 정말 남은 모르게 피눈물도 많이 흘렸고 울기도 많이 울었고 그런 노력 여하에 지금 아이도 다 컸고 저도 어느 정도 이 위치에 왔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감히 제가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다. 열심히 살면 됩니다 라고 표현하지만 열심히 살아도 못 사는 사람은 또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주팔자에 돈이 있다 뭐 식복이 있다 그건 타고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건 하지만 그래도 노력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은 네. 지금 마지막으로 질문하다. 네. 사주팔자의 식복이나 돈이 없어도 네. 노력을 하면은 네.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느 정도는 되죠. 100%는 없지만 그래도 5, 60% 반절은 제가 노력 여하에 사주팔자 바뀐다고 봅니다. 기회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잘 이렇게 잡고 또 제가 노력을 하는 거에 따라서 운명도 바뀔 수 있고 또 모든 환경 제가 마음을 어떻게 먹었냐에 따라서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제가 노력을 하다 보면 분명히 다는 아니래도 노력 여하에 분명히 팔자는 바뀐다고 봅니다. 화이팅!